미나상 고니치와 간바레 10분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화에서의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일 때 보통 잠자코 들으시나요? 혹은 중간중간 맞장구 하시면서 들으시나요?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잠자코 묵묵히 듣기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의 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리액션을 해주면 상대방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 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반드시 리액션을 해주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듣고 있나? 동의하나? 나 혼자 지금 이러는 건가? 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맞장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맞장구를 일본어에서는 아이즈찌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도 맞장구를 치다라고 하죠. 그렇죠. 치다라고 합니다. 일본어에서도 쯔꾸라는 동사를 써서 아이즈찌오 쯔꾸 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이즈찌 아이즈찌. 자, 그럼 아이즈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즈찌의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 라고 해서 동조해주고 납득해주는 그런 리액션. 두 번째, 진짜? 과연 그렇구나. 정말? 이라고 놀람을 표현해주는 그런 아이즈지.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고 실은 나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래 그치 라고 한 번 더 확인해주는,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 한 번 더 타지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는 확인의 아이즈지. 그리고 맨 마지막엔 습관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기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소데스라는 흰색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데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죠. 가령 학생인가요? 하이 소데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조사를 바꾸어 가면서 아이즈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종조사에 대한 설명까지는 조금 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종조사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조 혹은 감탄을 나타내는 네를 붙여봅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말끝마다 오이시데스네, 가와이네 라고 네 라고 발산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감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소데스의 네를 붙여서 그렇습니다 를 그렇군요, 정말 그렇네요 라는 소데스네 라는 동조와 납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오바스럽고 뭐 그렇게까지라는 그런 일본인들의 리액션을 많이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리액션, 그런 아이즈찌가 반드시 예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몰랐던 사실일 때는 의문의 느낌을 주는 종조사가를 넣어서 そうですか?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 정말요?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요와 네가 붙었는데요. 요와 네, 나중에 종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강한 어조와 동조의 네가 붙어서 그렇죠. 나도 느끼고 당신도 느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말투로 쓰이게 돼요.
따라서 So desu ne 라고 한다면 그쵸 그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 중간중간에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하이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라는 경우는 실은 친구들끼리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에 보통 제 말로도 쓸 수 있지만 실은 어른들의 말씀 도중에 이렇게 긴 문장으로 아이즈찌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듣고 있어요 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반말 보통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교수님들을 뵐 때였었어요. 한국의 교수님들을 뵙는 것도 너무 긴장이었는데 일본어로 어려운 말들을 해야 되는 그 교수님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있었죠. 교수님들 말 사이사이에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런 아이즈찌를 적절히 해줘야 하고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너무 한 가지로 일관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성의해 보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적재적소에 섞어서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일본어로 말씀하시는 일본의 문학, 어학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화 내용도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 아이즈찌는 내가 뭘 치지? 라고 고민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의 아이즈찌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귀에 익숙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볼까요?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そう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はい。이라고해주시면돼요.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것들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아, 동조 납득했을 때는 과연역시라고액션할수도있겠죠그것이바로나루호도라는표현이되기도합니다하지만이나루호도는납득했는데실은자신도실은알고있었다라는느낌이조금섞여있거든요따라서어르신들앞에서는약간신뢰가될수도있습니다혹은수업시간에도신뢰가될수있어요선생님이어려운문제를풀어주셨는데나루호도라고해서는안되겠죠따라서약간긴장이필요하고요사스가ですね는과연역시인정한다라는얘기죠과연역시너야과연선생님이시네요라고해서인정해주는이런감탄을해주는사스가ですね라는표현도알아두시면좋을것같아요한국어에서도정말진짜라고실은불신이아니라한번더이게진짜라고라고하는그런표현이있는것처럼일본어에서도혼또정말이라는명사죠에니를붙여서혼또니혼또라고오 하이톤으로정말놀라는그런상황을연출하는경우도있습니다자일본사람들이랑얘기하다보면혹은개그맨들이일본인들흉내를낼때보면에이라고놀랄때가굉장히많죠얘는뭔가놀람을나타낼수도있지만상대방이하는말이라던가혹은상대방이싸온어떤뭐도시락에대해서감탄해주는와진짜맛있겠다와너잘했다진짜그렇다라는이런어떤영탄사이기도합니다따라서에라고하는것들을약간바보같이에가아니라에뭔가귀엽고뭔가힘차고뭔가마음을담아서해준다면상대방이굉장히좋아할것같아요아이즈찌좀정말흔히자주쓰이는표현들을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아마애니메이션이나혹은심지어는노래가사에서도추임새로나오는경우가많기때문에여러분들이주의깊게한번씩만귀를기울여주신다면충분히여러분들도회화에서쓰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자이번시간도재밌으셨나요우리다음시간에뵙도록할게요미나상사요나라